1년 전 오늘 날짜 영상 보면서 1년 후에 다시 또 오늘 지금 2021년 5월 22일 영상 찍겠습니다. 정말로 까치들이 엄청도 많이 깍깍하고 이쪽에서 깍깍하고 저쪽에서 깍깍하고 그러네요. 우리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지금서부터 7분 50초 영상으로 바오쌤이 농원을 찍겠습니다. 바오쌤이 농원에는 참나리 꽃도 엄청 많고요. 클레마티스 꽃도 엄청 많고요. 이것이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 이제는 제법 의아리 꽃이 예쁘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넝쿨 쭉쭉 뻗어가면서 피는 의아리 꽃이 엄청도 많아요. 여기저기에 와, 밤나무 꽃도 이제 제법 피기 시작한답니다.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클레마티스 꽃이 축 쳐져 있네요. 쳐져 있는 언니는 비밀. 비밀은 아니고 다 탈려놨답니다. 이쪽에서 뻑꾹하면 저쪽에서 뻑꾹하고 그런다랍니다. 알륨 꽃은 이제 무게에 못 이겨갖고 옆으로 픽 하고 쓰러졌네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송이랍니다. 올해는. 그리고 더덕삭은 와, 아깝죠. 아까워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약을 잘못 줘가지고 이렇게 충 늘어졌답니다. 약친 지 4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착약도 착약 꼭 구경하세요. 한박인데요. 우리 집 착약은 이쪽 저쪽에다가 엄청도 많이 심어놔가지고요. 별의별 모양들이 다 있답니다. 요것도 충 늘어졌네요. 그리고 조선 토종 백합이랍니다. 요게요,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는데요. 남아의 실수. 그리고 금낭아도 충 늘어졌는데요. 요것도 마의 실수. 하얀 금낭아도 실수. 분홍 예쁜 금낭아도 실수. 자격도 실수. 가끔 실수 잘한답니다. 이쪽에서 뻑꾹하면 저쪽에서 뻑꾹하고 그런답니다. 우리 더덕 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도 말 실수. 이것이 실수를 한 거랍니다. 가끔 실수 잘해요. 그래도 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실수. 살면서 실수 투성이로 한답니다. 오이, 줄 타고 올라가는 오이도 실수. 가끔씩 실수 잘한답니다. 청정나무나 구경하고요. 이거 지금 도마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마의 실수로 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마의 실수. 가끔 실수 잘해요. 명이나물은 어떻게 됐나? 내가 실수한 것들 때문에 백합도 충 늘어졌고 실수. 실수했을 때는 이제 명이나물은 씨르다가 변화가는데 씨도 예뻐요. 명이 꽃도 예쁘지만 네. 여기 비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하고 치커리하고 쑥갓하고 충 늘어졌네요. 마이 실수. 벌써 4분이로요. 갔네요. 장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미는 예쁜 꽃, 노란 꽃, 빨간 꽃 피기 시작했는데 마이 실수. 이거 노루즈는 빨간색이랑 예쁜 색이랑 피기 시작했는데 마이 실수. 넝쿨 장미서부터 예쁜 장미. 장미 보세요. 전 자전거의 온도는 지금 2도로 돼 있고요. 요게 내가 키우는 매발톱 구경하세요.
보통 매발터 씨앗 뿌리기는 한 올해는 1,000개 정도 해놓을 예정입니다. 예쁜 예쁜 9cm 포트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할매꽃은 이것도 9cm 포트에 담아놨는데 이런 거는 2년 정도 있으면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이거는 노랑 할미꽃, 하양 할미꽃, 동강 할미꽃 이렇게 9cm 포트에 해놨습니다. 새들이 전부 새 찍찍찍찍 하고 우리 집에는 새들이 놀이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요게 지금 현재 2,000개 정도, 2,500개 정도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할미꽃 모종이. 그리고 오늘 할 거 요게 더덕인데요. 요거 이제 동산에 심을 겁니다. 그래도 요게 살을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른 심어야지 됩니다. 다행히 달리아는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쫙 해서 몽우리 꽃피는 몽우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쑥 올라오더니 꽃대가 꽃을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해뜨기는 일출은 집에서 실컷 구경한답니다. 그리고 제라늄 꽃은 예쁘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할미꽃 씨앗도 요렇게 요렇게 요게 노랑 할미꽃 카라도 구경하시고요. 이쪽에 제라늄 꽃도 구경하시고요. 제라늄 예쁘죠? 요 매력에 폭 빠졌답니다. 제라늄. 그리고 지금 청중나무, 가중나무, 참중나무를 뚝뚝 꺾어왔습니다. 요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집에 청중나무가 많기 때문에 내가 7분 영상이라 다 됐다. 화분이 엄청도 많아졌어요. 1년 동안 집콕하면서 다르게 다르게 동산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 동산은요. 세미가. 세미야.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그러면은 세미가 나를 반긴답니다. 세미의 집. 세미야. 엄마 왔어요. 엄마가 너를 못 불러줍니다. 핸드폰 먼저 찍고요. 오늘 10분 영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명자나무가 꽃이 다시 핀답니다. 세미야 잠시 기다리세요. 엄마가 동산 한 바퀴 돌고요. 요게 우리 집 동산이랍니다. 돼지꽃 구경하세요. 흰색이로 완전 흰색기로 동산이 되었답니다. 요게 우리 집 동산이고요. 이제 창포도 꽃창포도 보라색 노란색 있는데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5월 5일 음력 단오는 창포로 머리 감는 날이랍니다. 5월 단오제 우리 항아리도 보이고요. 우리 동산이랍니다. 동산이 집이에요. 돼지꽃 구경하세요. 이쪽에 할미꽃도 다 이렇게 시루다가 됐고요. 이게 우리 집 동산이랍니다. 동산에 꽃이 피면은 예쁘답니다. 창중나무 보이죠? 우리 소나무들. 우리 집에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토종 엉겅퀴가 제일 많답니다. 요게 이제 예초기로 우리 신랑이 싹둑싹둑 잘라낼 거랍니다. 엄청도 많아요. 할미꽃, 토종 할미꽃은 왜 그렇게 잘 번지는지 아주 엄청도 많은 거 아마도 우리 신랑의 애초기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릴 겁니다. 잘라버리기 전에 벌써 9분 영상이로 됐네요. 요게 카스에는 안 들어가서 제가 유튜브에 일단 올렸다가 카스에 적는 거랍니다. 창중나무예요. 창중나무에 올라타는 인동초랑 능소와 꽃이랑 다 알고 인동초는 엄청도 예쁘게 피었어요. 인동초 우리 집에 엄청 많아요. 인동초 꽃이 보기보다 향나도 예쁘고 좋고 그렇답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그럽니다. 여기가 나의 놀이터랍니다. 우리 단풍나무고요. 살랑살랑살랑. 와, 내가 약을 잘못 줘가지고 올해 보리수는
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주렁주렁 열린 보리수는 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여기에 더덕을 또 심을 겁니다. 오늘 10분 영상 벌써 됐네요. 일단 유튜브에다가 올렸다가 그랬다가 카스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이랍니다. 밤나무 타고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여기에 오늘은 몇 바퀴 돌을 거냐면은 세 바퀴만 돌겠습니다. 뻐꾸기 소리 들으면 나의 놀이터 장소랍니다. 실컷 10분 34초로 넘어갔네. 오늘 11초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출세했다. 나리꽃입니다. 이게 나리꽃이 꽃피면 은근히 예쁘답니다. 이쪽 저쪽에 나리꽃. 11초 영상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배롱나무도 꽃피면 예쁠 거고요. 우리 집 동산이랍니다. 동산이 바로 집 위고요. 쭉쭉 나의 운동하는 장소랍니다. 나의 놀이터이고요.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출세했다. 요게 우리 집이랍니다. 장덕리 시골집이랍니다. 예쁘죠? 나의 바오세미 농원에서 와 여기도 약을 잘못 줘서 요렇게 된 흔적들. 돼지꽃 보면서 오늘 12초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요 꿈은 이루어졌다.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